이렇게 빨리 결단해버리다니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보 등록 시한이 끝난 다음날 추가로 공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총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런저런 것 다 떠나서 공적인 영역에서 이재명은 검찰이 흠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그렇지 업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선 실패 후 보궐선거로 초선의원이 되고 초선의원으로서 당대표가 되고 검찰 정권의 수백 회의 압수수색과 저급한 창작소설보다 못한 세 건의 기소를 당했고 기레기 언론들은 말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에 부정적인 묘사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안팎으로 마녀 사냥을 당하면서도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믿고 공천까지 마쳤고 현재는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흔들리지 않는 총선 구도를 만들어 민주당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이끌고 있습니다. 천재명이라 불릴 만큼 별명 그대로 행정력은 탁월함 자체이고 다소 불안했던 정치력도 공천 혁신을 마지막으로 모두 일축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적인 분야에서 중요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정확한 판단력을 앞세워 뚝심과 의지로 버티고 속도가 필요한 일에서는 즉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내린 결단입니다. 국민이 이미나 탈당한 수박들이 공격에 나서지도 못한 채 입만 해벌리고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이 그간 보여준 이런 성향 때문에 이재명이 집권하면 민주 진보 진영이 원하는 여러 가지 개혁들이 좌초되지 않고 속도를 낼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천을 취소당한 후보는 민주당을 속였고 속여서 공천을 받게 되었으며 총선이 불과 16일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보고를 받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시 공천을 박탈한 것입니다. 공직 생활 기간 내내 이재명 대표는 부동산 투기와 불로 소득을 강하게 비판할 만큼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투기로 보이는 부동산 소유를 속여 민주당 공천 검증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공천을 따낸 후보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성정상 시간을 끌면서 여론을 살피거나 등록 기일이 지나 후보를 낼 수 없다는 명분으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갭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본인과 아내 명의로 아파트 4채와 오피스텔 6채 등 모두 38억여 원의 부동산을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앞서 당에는 아파트 2채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을 하나 떼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무공천하는, 공천을 철회하는, 그리고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거의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거를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쇼를 하려는 거 아니냐. 윤석열을 열심히 빨던 의료계와 윤석열 정권이 갈등 상황에 돌입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2020년과 너무나 다르게 개원이들이 일체 동참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예상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전 의사협회장이 며칠 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이 왕자를 손바닥에 쓰고 나왔을 때 알아봤어야 했다면서 윤석열에게 뒤통수를 맞은 지금은 윤석열을 지지했던 걸 후회하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도 대선에서 이재명을 그래도 찍을 순 없었다. 할 필요가 없는 말을 덧붙이는 걸 봤을 때 그렇게 적어 공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조만간 쇼가 마침표를 찍는 이런 뉴스가 나오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한동훈이 의료계와 면담하고 대통령실은 한동훈이 건의한 것이라면서 한 시간 만에 강경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윤석열이 강경 방침을 철회한다고 하자 의대 교수 협회에서는 즉각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 더 이상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증원된 의대 정원을 유지하되 의사들이 정원을 받아들일 만한 사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탕은 의료계나 대형병원이 원했던 사탕일 텐데 국민들이 쇼의 대가라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포장을 잘할 수 있는 사탕,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과 그것을 발표하고 합의하는 이가 또 한동훈이 될 것이냐는 것과 갈등이 커져가는 것처럼 대규모 시위를 한두 번 의사들이 보여준다. 쇼의 마침표를 찍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만 남은 것 같습니다. 쇼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쇼로 보여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정권 심판 구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4월 5일 전후에 극적으로 합의가 됐다면서 발표하고 언론에선 전공의들과 휴학생들이 병원으로 학교로 빠르게 복귀한다는 뉴스가 도배될 것 같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이틀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유연한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단과 50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한 위원장이 면담을 마치고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대통령실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공개된 겁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오후 들어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조국 혁신당이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최근에 조국 혁신당을 매몰차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을 나무라고 비하하고 때리면 힘을 받는 곳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비판하시는 분들 염려는 잘합니다. 민주당이 간곡히 바라던 일이었지만 민주당 능력밖에 일이었거나 민주당에서 상당한 출혈이 있어야 가능했던 일이었는데 민주당의 우호적인 누군가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고마운 정도는 민주당이 아닐지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그곳이 욕을 먹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답을 정해놓고 사안을 보기 때문에 정치 문제는 설득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조국 혁신당과 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조국 대표 일가족이 도륙당하는 걸 지켜보면서 도와줄 힘은 없지만 응원했고 그냥 좀 미안했으며 나도 모르게 검찰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비유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이라는 골목에서 거대한 유통업을 하는 민주당이 장사에서 벌 수 있는 돈이 151억밖에 안 되었는데 민주당이 장사하는 곳에 조기종식이라는 단일 품목으로 조국 혁신당이라는 판매 상점이 들어왔고 품목이 하나이다 보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조국 혁신당에 가서 물건 사는 내 손님이 눈에 띄고 의외로 장사가 잘 돼서 신경이 쓰입니다. 홍보를 못하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민주당에도 조기종식 상품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민주당에서 홍보하거나 말을 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상품이 조기종식 관련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캐치프레이로 영업을 시작한 조국 혁신당은 대박이 났습니다. 외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모습이 보이고 민주당이 키우려던 골목 상권이 커지고 좋아졌습니다. 당연하게도 현재까지는 민주당 손님이 조국 혁신당 가게에 가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벌 수 있는 돈의 크기는 몰라보게 커진 상태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거나 비판하지 않아도 반드시 투표하려 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찍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몰빵이라는 상품을 결국 사게 됩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상품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투표에 부정적이고 적극성이 없었던 사람이거나 지역에 따라 사기가 저하되었던 사람들이거나 진영을 넘어온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지역 상품은 민주당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들의 표는 민주당이 원했지만 민주당 것이 아니었고 민주당 것이었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국 혁신당 손님 중 절반은 조국에 의해서 끌려나온 손님들입니다. 결국 조국 혁신당이 총선이 끝난 후에 민주당과 같은 편이거나 공언한 것처럼 민주당 돌격대로 보느냐 돌변에서 뒤통수 칠적으로 보느냐의 시각 문제 같습니다. 0.7%로 졌던 대선과 대패했던 지선을 교훈 삼고 그때보다 열악해진 언론 지형을 감안할 때 저는 여러분이 아주 즐거운 선의의 경쟁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조국 대표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불꽃은 가장 뜨거워졌을 때 붉은색을 넘어 파란색을 띱니다. 파란 불꽃 선대위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얗게 태워버린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대전을 방문한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좌파와 우파가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라며 부인은 주가 조작을 하더니 대통령은 대파 조작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